원숭이띠 미쳤습니다. 3월과 4월에 재물과 기인과 행운의 삼박자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3월 4월에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중간 삼재를 맞는 토끼띠 해인 개묘년에 원숭이와 토끼가 묘신 원진살이 되는 해이지만은 기인이 도움을 줌으로써 명예와 행운이 뒤따르는 운세입니다. 진월인 4월은 삼합의 영향으로 기인이 나를 돕고 예상치 못하는 행운이 따르는 시기인데요. 답답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재물운이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숭이띠의 3월 4월에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을 공통적인 운과 나이별 운세를 꼭꼭 찍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복담을 큰 그릇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통적인 운세입니다. 3월 4월 재물운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하고 나아가야 할 달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하고 주위를 잘 둘러보며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예상치 못하는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어서 3월 4월의 사업은 직장운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형국입니다. 요령이나 편법을 쓰면은 탈이 날 수 있지만 원칙과 순리를 지키는 새로운 변화가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포기를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안 되는 일에는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좋겠고 직장인이라면 아니란 생각에서 좀 더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3월달 4월달에 애정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띠를 통해서 운세를 파악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이혼이나 사별, 별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른 봄 쪽에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지나가면서 조금 그런 기운들은 약해질 거예요. 이러한 시기적인 이유는 강력한 원진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면년 봄에는 오해받을 행동이나 다툼을 피하고 서로 이해와 배려가 애정운을 돈독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3월, 4월 건강운은 날씨가 화창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분이 꽤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이 생력을 얻어서 안정이 되고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일부의 원숭이띠들은 환절기 또 이 봄철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등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3월 4월 대인관계에는 어떨까요? 주변에 덕을 베푸는 것은 좋으나 매사에 공과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은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손 윗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럼 2023년 양력으로 3월 4월 원숭이띠의 나이별 운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44년 80세 되신 갑신생입니다. 재물운이 중요한 일이 해결이 되고 또 새로운 기인을 만나 나를 도와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해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뭐 사업운이라기보다는 이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을 말고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분명히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많이 칭찬을 해줘야만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배우자든 가족이든 인색해 하지 말고 많은 사랑 표현과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운은 기운의 변화로 인해서 건강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 유지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입니다.
재물운은 행운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적잖은 손실을 부르게 되므로 내가 감당할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당장은 일이 좀 꼬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기인의 도움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발복하는 시기가 된다니까요. 사업은 그동안 답답함이 동시에 해결이 되거나 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고 영업이 회복이 되면서 이 시간이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직장은 누군가의 추천해주는 자리가 생기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 아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끌어간다면 쏠쏠한 성과나 기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애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원숭이가 4월달은 삼합의 영향으로 갈등이 화해 모드로 바뀌고 이 위기로운 애정운이 활약하게 변화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운은 여성들은 관절통이나 우울증 등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으며 남성들은 뇌졸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3, 4월에는 건강을 더욱더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8년 무신세입니다. 재물운은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의 성과를 볼 것이며 예기치 않는 경제적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사업은 그동안 이끌어오던 일이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는 시기이니 어렵다고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신중을 기하고 당장 실행이 어려운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은 욕심이 앞서면 일은 많지만 성과가 적게 되고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여 진퇴양난에 빠지거나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정운은 솔로는 새로운 인연이 긴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기혼자는 애정이 상당히 깊어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간이든 사업상이든 우연한 만남이 깊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일 불필요한 인연이라면 정당하지 않는 애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행동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운은 크게 심각한 시기는 아니지만 남성은 심혈관 질환이나 안과 질환 이런 쪽을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여성은 신장 질환이나 관절염 등을 통해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80년생 경신생입니다. 재물운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좋아지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재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답답했던 재물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사업운은 준비 없는 새로운 일의 추진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직업 이동이나 사업 확장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씩 운기가 좋아지면서 빛을 보기 시작하며 상황이 나아지는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업운은 직장인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하거나 신분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예요. 무리한 이동은 삼가하고 부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자리가 견고하게 이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이성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같은 취미 등을 공유하면 더욱더 견고한 사람을 만들 수 있고요. 기혼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꽃피는 봄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와 이 우울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앓았던 병을 다시 앓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1992년생 임신생이죠. 재물운이 서서히 발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소비는 큰 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자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은 아직은 술술 풀리는 시기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나 사업적 확장은 하지 않는 것이 손실을 보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되 새로운 창업 등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직장은 예상 밖의 승진이나 명예를 얻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터를 옮기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마지못해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애정운은 개묘년의 이 개자의 한자를 보시면 등을 돌리고 있는 형상으로 분리와 헤어짐의 상징이 되는 해입니다. 부부나 애인 간의 잦은 이 부딪힘과 갈등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때는 아무리 바빠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평소에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2004년생 갑신생입니다. 먼저 진로운을 좀 살펴봐야죠. 이 갑신생의 원숭이띠는 문서운이 들어오고 시험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 시험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하면 초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동부와 사랑이 버겁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능력 발휘를 하는 시기로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운은 교통사고를 주의를 해야 하며 무리한 운동 등으로 골절사고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활기차게 출발하셔서 기인도 만나고 행운도 챙기고 신명나는 계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